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올해는 3.1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이 만세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는 한 소녀도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계속 모진 고문을 받았고 그럼에도 감옥에서 독립만세라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칩니다. 일본의 경찰이 이 소녀를 개의 목에 거는 줄을 걸고 사람들 앞에서 네 발로 기어다니게 합니다. 상체를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입에는 호수를 넣고 고춧가루 물을 그 입에 강제로 넣습니다. 뜨거운 물을 그 입에 넣는가 하면 면도날을 잘라서 섞은 물을 강제로 그 입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똥물을 그 입에 넣습니다. 머리에는 약품을 발라 머리 가죽을 벗겨냅니다. 벤치로 손톱과 발톱을 강제로 뽑아냅니다. 대나무 바늘을 찔러 놓습니다. 달군 쇠로 소녀의 음부를 찢습니다. 간신히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나무 상자에 대못을 박아 놓고 3일간 가두었다가 날카로운 면도날로 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코를 깎아냅니다. 이 소녀가 사망했을 때 영양실조였고 자궁과 방광은 파열되었고 시신은 여섯 토막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이가 19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사실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마가복음을 보면 복음을 믿으라고 시작해서 그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라로 끝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냥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이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의 삶은 믿음에서 끝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은 단순한 지식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확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삶이 감동을 주든지 아니면 감동을 받든지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삶과 또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내 속에 있는 믿음과 받은 은혜가 교회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고 확증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째로 그 사람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펼쳐서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말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나는 받는 어떠한 괴로움도 기뻐한다. 그렇다면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과 같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채우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은 누가 하고 고통은 같이 나누자고 할 때 정말 억울하고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형편이 되고 나면 어떤 분들은 가슴에 상처가 지나쳐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억울함에 엄청난 인생의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같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힘든 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억지로 짊어지는 감당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이런 결정과 결단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가장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우울하고
화를 내고 분에 차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던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가지고 웃으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던가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고난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에는 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가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사실은 두 가지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감당함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고 그 길이 얼마나 고통의 길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다.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기회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죽음 가운데 부활이 있고 저주 가운데 생명이 있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힘든 일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비밀을 알고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따라하십시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고난을 담는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아픔을 담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힘든 일일지라도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 가운데 받는 억울함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러면서도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남은 고난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남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았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와 같은 고난을 다 받더라도 만약에 또 다른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도 당하시고 아픔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려 정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외치면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채운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희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해요? 내가 기꺼이 감수하는 거죠. 피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지도자들이 바울을 붙들고 가지 말으라고 합니다. 그 위에는 위험한 일이 있고 당신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가지 말으라고 붙드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다. 희생하는 마음과 헌신의 열정을 가지고 주저앉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는 죽음에 이르는 매를 맞기도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나만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나 혼자만의 영생의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나누는 자의 삶을 자기의 평생을 통하여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요즘 세상이 이기적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하면 내게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낭비는 없어져서 남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희생은 오히려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고통 없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함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오히려 내가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증표요, 우리가 받는 아픔은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모른다 회피하거나 내지는 말로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그 고난을 채워가는 희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관순을 향해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누가 힘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텐데, 우리의 희생과 기쁨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CBS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성교회 최영태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개국 60주년을 앞두고 새 사옥 건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려고 합니다. 40년 된 낡은 건물을 전면 개조해서 첨단 방송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새로운 사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CBS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 선교에 힘써왔고 이단과 싸우는 사역에도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대구 CBS 사옥이 멋있게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선교의 사명,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물질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건축 헌금에 동참하실 분은 대구 전화 426-8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